근데 보통 말년휴가 때 많이 해요. 사회 복귀하기 전에, 대학에 복학하기 전에 머리를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가고 싶다. 침대에서 보고 있다면 구독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모발이식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모발이식 팩트폭격 시간입니다. 모발이식 팩트폭격. 푸른 복무 중 휴가 때 모발이식 할 수 있을까요? 네, 휴가 때 모발이식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보통 말년휴가 때 많이 해요. 사회 복귀하기 전에, 대학에 복학하기 전에 머리를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가고 싶다. 말년휴가 받으시고 일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으셔서 오는 분들 많은데, 하루 이틀 정도면 약간 케어가 필요하니까 딱 하루만 와서 수술 받고 가신 것보다는 조금 한 2, 3일 정도 여유 있으실 때 하시는 게 그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. 그래서 군 휴가 때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거, 진짜 급하시면 하루만 내시면 돼요.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쿡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니까 염려 마시고. 너무 젊을 때 근데 받는 건 좀 고려는 해봐야 돼요. 너무 탈모가 조금 됐는데 이게 군대 휴가라고 받으러 오시면 제가 돌려보낸 분들 되게 많아요. 괜찮으니까 버티라고 보낸 분들 많거든요. 네,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. 예. 모발이식 팩트폭격.